GB스터디 수학 강사 이재호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2번 극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AB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1이겠죠. 그리고 여기 세타, 그리고 이쪽에는 둘 세타, 그리고 이렇게 P와 Q 만나는 두 점을 이어서 현을 만들었고요. 저 검은 부분의 넓이가 분자로 가 있고요. RH가 여기 있습니다. 저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먼저 2등급 이상에 맞추어서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아래 등급에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필요한 체크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장원우 선생님, 이 값이 얼마죠? 예, 1입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거는 예, 정만구 선생님. 네. 네. 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죠? 예. 사인 b분의 b.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 c분의 c. 네. 원래는 이게 뭐랑 같죠, 정만규 선생님? 2R이랑 같습니다. R을 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거는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그림을 그려서 극한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저기서 저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처리된 거를 어떤 분이 플러스로 고쳐서 극한값을 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아, 저거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인데 그냥 이 문제를 거기 나왔던 문제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서 저 넓이를 이제 드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게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따로 안 하더라도 자,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가 3등급 이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1 빼기 사인 2분의 5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자, 이걸 통해서 저 분자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이 F 세타와 G 세타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에 의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 세타는 이 호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RH에 해당하는 그는 여기서 여기가 2분의 세타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구해주면은 2분의 3 세타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요.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같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t라고 한다면은 둘 t가 3세타여서 2를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어진 저 리미터 식을 정리를 해보면 분자가 이렇게 되고 이제 분모식이 조금 복잡한데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은 1, 2등급 학생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호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중심각이 2세타가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빼게 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자, 이 부분들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인 세타와 극한으로 약분이 되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어차피 여기 리미터를 씌우더라도 이 부분이 그냥 5분의 1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2분의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1,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의 설명이고요. 이거 만약에 이게 3등급 이하라면은 그 사인 법칙, 아까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할 때도 구체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3등급 이하라면은 여기 2분의 세타가 왜 되는지라 여기 2분의 3세타를 조금 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가 3세타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 빈도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요익이기 때문에 빈도수는 5분의 4로 잡고요.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거는 보통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그게 30%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번 변형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예, 3.5로 잡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